이제 저는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자란 시간이 많았어서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로저스 앤 해머스타인 2세라는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의 콤비의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. 이제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운드 오브 뮤직인 것 같아요. 사운드 오브 뮤직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59년도에 아마 세워져 가지고 5개 부분에 이제 토니상을 받고 또 65년도에 이제 줄리 앤드루스가 크리스토퍼 플러머랑 같이 해서 그 영화화가 된게또 5개 부분에 또그 아카데미 상을 받게 된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예,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그래 항상 이 곡을 들으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청소년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나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향수에 젖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젊으셨을 때 처음 들었을 그 시간으로 잠깐 이렇게 좀 머무르실 수 있어서 사실 이 곡이 다소 조금 긴데 아마 듣는 내내 그긴게안 느껴지실 정도로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로저스 앤 해머스타인 2세가 이제 또 사운드 오브 뮤직 외에 대표적으로 그 우리한테 그 많이 알려진 또 다른 뮤지컬이 있다 그러면 왕가나라는 또 작품이 있죠. 예, 그 외에도 이제 뭐 남태평양, 뭐 오클라호마부터 이제 뭐 회전목마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단연코 사운드 오브 뮤직, 그다음에 왕가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
Thank you.